안녕하세요. 류경원의 국제대만 뉴스입니다. 러시아는 16일 미국과 수교 90주년을 맞아 발표한 성명에서 미국 탓에 현재 양국 관계의 위기가 심각해졌다고 맹비난했습니다. 러시아 외무부는 미국의 만연한 러시아 혐오 정책 때문에 러미 관계는 극도로 야위었고 언제라도 끊길 위험에 놓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이것은 러시아의 선택이 아니지만 모스크바의 전략적 패배를 가한다는 교리적인 임무를 포함 확전의 바퀴를 돌리는 미국의 무모한 조치는 재앙적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또 미국 정치 엘리트 세대의 기본적인 세계관인 미국 패권주의가 여전하다면서 미국은 세계에서 러시아와 중국을 봉쇄하는 데 집착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노동신문의 동태관 논설위원이 작성한 11월 6일자 정론 조선을 이끄는 위대한 힘은 조선노동당 혁명공업의 위력으로 국가 핵무력이 속속 급상승해 명실상부하게 세계 최강세에 확고히 도달했다고 썼습니다. 이어 불과 한 해도 못 되는 사이에 국가 발전만이 아닌 세계 정치 지형에도 괄목할 만한 변화를 일으키는 특대사변들을 연속적으로 이뤄냈다. 조선의 발전으로 세계사가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다며 제국주의 궤변가들은 자유진영과 비민주주의 진영 간 대결인 듯 거짓 설교를 외쳐대고 있지만 지배주의 세력의 불가역적 쇠퇴 몰락과 반제자주 역량의 불가역적 확대 강화로 특징 지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선이 정찰위성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정찰위성 만리경은 12월 1일부터 정찰 임무에 착수할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한편 한국은 11월 30일 미국 밴덤버그 공군기지에서 정찰 위성을 발사할 예정입니다. 조선이 또다시 유엔 무대에서 유엔 사령부 해체를 공개적으로 요구했습니다. 올해 새 유엔 총회 회기에서 벌써 네 번째 같은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김인철 유엔 주재 조선 대표부 서기관은 유엔 창설 80년 가까이 지난 오늘날까지 유엔의 이름을 무분별하게 남용하는 불법적인 기관이 있다는 것은 비상식적인 일이라며 유엔 사령부를 또다시 겨냥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대표단은 한국에 있는 유엔사가 행정과 예산 등 모든 면에서 유엔과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전적으로 미국이 주도하는 연합사령부라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서기관은 1975년 30차 유엔 총회에서 유엔사 해체 결의가 채택됐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이어 유엔사에 대한 미국의 진정한 목적은 유엔이라는 간판 뒤에 숨어 한국을 군사적 전초기지로 삼고 더 나아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의 패권 야망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조선이 한국과 미국, 일본의 군사 협력이 극히 위험한 단계에 들어섰다며 조선반도와 지역에 대결과 전쟁의 격랑을 몰아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노동신문은 지난 5일 삼각 군사동맹 마찰을 미친 듯이 몰아대는 미국과 그 추종 세력의 망동이 핵전쟁 발발과 3차 대전의 확대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는가라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신문은 한미일 군사협력을 미국의 강권 전략 실현에 전적으로 복무하는 전형적인 군사블록이라 칭하면서 조선반도와 그 지역의 평화를 위협하고 전쟁의 불구름을 몰아오는 장본인은 미국과 일본 괴뢰들이라고 전했습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고위 간부가 조선이 하마스의 동맹국이며 언젠가 미국을 함께 공격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레바논 베이루트에 주재하는 하마스 고위 간부 알리 바라케는 조선이 개입할 날이 올수 있다. 왜냐하면 결국 우리 동맹의 일부이기 때문이다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바라케는 조선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 등을 언급하면서 하마스의 주요 지원 국가인 이란은 미국 본토를 공격할 역량이 없지만 조선은 그럴 역량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오늘날 미국의 모든 적 또는 미국이 적대감을 보인 나라들이 서로 더 가까워지고 있다며 반미 연대를 말했습니다. 러시아가 역사상 처음으로 핵미사일 무기 분야에서 경쟁국들을 앞질렀다고
파트루셰프 러시아 안전보장이사회 의장이 말했습니다. 그는 핵미사일 무기 역사상 처음으로 우리나라는 이 분야에서 경쟁자들을 앞질렀고 극초음속 무기를 포함한 독특한 전략 무기를 보유하게 됐다. 향후 수십 년 안전을 보장할 역사적 이정표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러시아가 핵 탑재가 가능한 극초음속 활공체 아방가르드를 장착한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대에 올렸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아방가르드는 목표물에 접근하면 로켓에서 분리돼 최대 마하 27배 속도, 시속 약 3만 4천km로 기동합니다. 스푸트니크는 러시아가 히로시마 이후 78년 만에 핵무기 경쟁에서 승리했으며 극초음속 미사일은 방어수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미국은 지난 10월 31일 미니트맨 3 ICBM 시험 발사에 실패했습니다. 발사 7분 만에 태평양 상공에서 폭발하는 수모를 당했는데요. 조종래가 차세대 ICBM을 모두 실전 배치한 가운데 미국은 50년 넘은 고물 미니트맨을 대체할 ICBM 센티널을 2030년대 중반까지 도입할 계획입니다. 아직 일단 고체 연료 로켓 시험 중입니다.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도 실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란이 극초음속 활공체를 탑재한 신형 순항미사일 파타흐2를 공개했습니다. 이번 공개는 이란이 자체 제작한 최초의 마하 13에서 15 극초음속 미사일인 파타흐의 존재를 공개한 지 불과 몇달 만에 나온 것입니다. 신형 ICBM과 첨단 극초음속 미사일 경쟁에서 조중로와 이란이 미국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 총리 아자로프는 우크라이나 인구가 1900만 명으로 2개월 만에 400만이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여군이 증가해서 7.3%인 6만 2천 명 수준이고 17세에서 70세 남성까지 징집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망조가 든 것이죠. 월스트리트저널은 러시아의 패배라는 환상을 끝내야 할 때라고 보도했고 타임즈도 전쟁은 끝났다. 젤렌스키는 망상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미 해병대 퇴역 정보관 스콧 리터는 미국이 젤렌스키를 버려야 할 때라고 주장했습니다. 중국의 미국 국채 보유액이 7,781억 달러로 6개월 연속 감소했습니다. 14년 만에 최저 수준입니다. 일본과 미국은 각 1조 877억 달러, 6,689억 달러로 중국보다 감소액은 더 큽니다. 단신입니다. 중국 인민해방군이 최초로 극초음속 무기와 근거리 우주 군사작전 사령부를 창설했습니다. 러시아가 리비아에 공군 해군기지 건설을 위한 방위협정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미국과 유럽 동맹국의 심각한 위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유엔 마약범죄사무소는 아프가니스탄이 2023년 아편재배를 95% 감소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아르헨티나 대선에서 극우 아웃사이더인 밀레이가 당선되어 파란이 일고 있습니다. 중남미의 분홍 물결 추세가 주춤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낡은 핵잠수함이 대서양에서 치명적인 사고, 재앙의 상황을 간신히 모면했다는 소식입니다. 한편 미군 특수부대 헬기가 지난 10일 훈련 중 지중해에서 추락해 군인 5명이 사망했습니다. 미국 해군 초계기는 하와이 앞바다에 빠졌습니다. 요즘 바쁘네요. 노동신문은 미국의 이스라엘 지원과 쿠바 제재를 비난하면서 특등 전쟁 상인, 전쟁 상습범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조선은 G7이 미국 손끝에서 놀아나는 구시대의 귀족이라며 하루빨리 사라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유엔에서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영토 점령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는 결의안이 168개국의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되었습니다. 예멘 후티군이 미국의 MQ-9 리퍼 드론을 격추했습니다. 홍해에서는 이스라엘 관련된 화물선까지 나포했습니다. 미국의 신형 핵폭격기 B-21이 첫 시험 비행을 했습니다. 대당 7억 달러, 약 9천억 원이 넘는 엄청난 돈입니다. 30년간 재원은 약 268조 원이 소요되는 미국 납세자들의 세금을 털어먹는 거죠. 러시아가 관계가 악화된 일본과 핵무기 군축 협력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유럽 재래식 무기 감축 조약도 탈퇴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류경환의 국제평화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